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기초 영단어, 필수 영단어 4개 쌤이랑 예문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굉장히 초급 단어고 쉬운 단어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예문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단어는 꼭 예문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공부해야 할때 쉽고 오래 남아요. 자, 그래서 1번. 오늘은 이제 감정이랑 관련된 단어 5개 공부해 봅시다. 오늘 나오는 거는 필수 단어예요. 필수.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annoyed는 약간 짜증난, 화가 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많이 나면 화도 나죠. 그렇죠? 그래서 annoyed는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불쾌한 거, 부정적인 거.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was annoyed with myself for losing a lot of money. 자, 나는 매우 짜증났다. 뭐, 화가 났다. 그쵸? 기분이 언짢았대요. 왜냐? 누구한테? 나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어디어디에 짜증나든 해가지고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짜증난 거죠. 그쵸?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에, 이거는 나중에 또 문법 시간에 할 건데, 제기대명사는 문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제기용법이 있고, 강조용법이 있어요. 얘는 제기용법입니다. 제기용법. 그래서 이 귀자가 돌아올 귀자. 다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 주어랑 목적어랑 같다 이거예요. 주어가 목적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돌아오잖아. 그쵸? 내가 나한테 화난 거니까. 왜 화났어? for는 이제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냐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losing, 잃어버렸어요.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내 자신에게 짜증났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losing, lose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동명사. 참고로 annoyed는 이제 짜증난이잖아요. 저기서 ed만 빼봐요. ed만. 그래서 annoy는 동사로 짜증 나게 하다. 짜증 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짜증 나게 하는 거예요. annoy는. 참고로 알고 압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upset. upset도 이제 화가 난 거. 기분이 상한 거. 그래서 I was upset. 난 화가 났다. because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주어 동사. 왜냐? She didn't keep her promise. 자,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 안 지키면 화나죠? 자, 왜냐하면. 자,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랬죠? 뭐뭐 때문에가 because of도 있어요. because of.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 명사.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그냥 접속사. 접속사는 명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문장이 절이 와야 돼요. 절이. 그다음 또 중요한 게 keep promise. 약속을 지키다. 근데 그녀의 약속이니까 이제 her를 넣은 거죠. 어려운 거 없고. 세 번째. worried는 이제 걱정하는, 걱정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worried. 그래서 I'm worried about my sister. 자, about은 이제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죠. 나의 여동생에 관해서 걱정한다. 왜 걱정하냐? She's very sick. 그녀가 매우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 그녀가 아프니까 걱정한다. 이런 뜻이고. 자, 쉽죠? 그 다음에 네 번째. regret. regret은 이제 유감.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유감, 후회 이런 뜻이에요.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고 동사로 쓰면은 뭐뭐를 후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 I regret doing such a stupid thing. 나는 후회한다. 뭘 후회하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후회한다. 자, 그래서 regret 다음에 ing가 왔죠. 자, 이거 중요한 건데. regret은 후회하다, 유감이다 이런 뜻인데 뒤에 ing가 오냐, to 부정사가 오냐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ing가 오면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이 유감스러운 거죠. 그렇죠? 과거에 한 짓이. 내가 이미 한 짓이 후회되는 거고, to가 오면 미래,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유감인 거예요. 미안하고 후회되고. 그래서 ing가 오냐, to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게또몇개더 있거든요. regret 말고 remember. 자, remember도 기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억하다. 그렇죠? 근데
ing가 오면 내가 했던 거, 과거 이미 했던 거를 기억하는 거고, 뒤에 to가 오면은 미래,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뭐가 있냐, forget, 잊어버리다 있죠, 잊어버리다. 반대말이죠, remember에. 자, forget, 잊어버리는 건데, 뒤에 ing가 오면 했던 걸, 이미 했어, 한 짓을 잊어버리는 거고, to가 오면은 앞으로 내가 해야 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regret, remember, forget, 요 세 개는 공통적으로 ing, to가 올 수 있다. 근데 ing가 오면 과거, to가 오면 미래다. 이거 중요해요. 자, 마지막 단어, bother. 이것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동사죠. 괴롭히다, 누구누구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다, 방해하다, bother. 그래서 some boys bother me at school. 몇몇 학생, 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를 괴롭힌다. 그쵸? 그래서 bother, 괴롭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단어, 중요한 단어, 중요하지만 쉬운 단어, 감정이랑 관련된 단어 다섯 개 쌤이랑 공부해 봤어요. 항상 공부, 영어 단어 꾸준히 선생님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예문도 꼭 공부하시고. 자, 오늘 또 짧지만 오늘 쌤이랑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안녕.